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보이콧을 끝내고 국회로 돌아왔죠. 그 돌아온 첫날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여당에서 근데 일단 안 주셔야죠.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잠깐만요.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명성민 위원장. 예, 저는 김성범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하고 싶은 정의하고 정의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과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 주시고 주의하신다고 말할 건 아니지 않겠어요? 유상부 의원님 발언권이 없습니다. 지금 보신 건 법사위 모습이었고요.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 충돌이 아주 세게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야당으로부터 과방위원 위원 자격을 두고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시죠. 앞에 계신 김장겸 위원님은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방위원으로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측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판단은 뭐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하겠죠. 최민희 위원장님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니 위원장님이 간사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께서 저를 모욕한 것 가지고 제가 문제 삼을까요? 반쪽으로 운영되던 22대 국회 겨우 정상 운영되나 싶었는데 곳곳에서 아주 강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뉴스에서 이런 정치권 국회 모습의 영상을 보여드릴 때마다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속된 표현으로 우픈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7분 만에 또 파행을 맞은 법사위는 야당이 단독으로 또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어요, 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법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국회법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법사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저 법사위를 대표하는 모습인가?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질서를 본인 스스로가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국민의힘도 어쨌든 이제 상임위부터 해서 모두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런 과정에서 민주당의 저런 질 낮아 보이는 모습들에 여당으로서 채통을 네. 지키고 예의 있는 모습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싸움은 또 한쪽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쪽에서 되니까 싸움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뭐 마치 네가 먼저 때렸잖아. 내가 먼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두 분 다 잘못한 겁니다. 이런 싸움을 두고 우리가 흔히들 초등학생 싸움 같다고 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고 하니까 초등학생들의 우리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분들 이렇게 본인들이 달고 있는 배지의 무게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주권자들이 주권을 위임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무게감을 느낀다면 저런 발언, 저런 행태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상임위들 계속 이런 충돌이 펼쳐질지 걱정이 되는군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